그 한국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습니다. 왜 한국 같은 경우는 의갈이라는 정갈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정갈은 아닌데 가짜 정갈이라는 얘기예요. 지금 여기 한 50마리가 들어있습니다. 근데 워낙 조그만 종류다 보니까 우선 사육장 세팅부터 에코헐스를 아주 조금 깔아줄 거예요. 에코헐스를 깔고 덩어리 진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수분을 좀 넣어주고요. 이게 같이 왔습니다. 나무가 이 종류가 원래 썩은 나무 가지 밑에나 아니면 뭐 낙엽잎 밑에 살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의갈은 군집을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는 몰려 사는 걸 좋아하는 종류라고 합니다. 지금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국 현지에서 사육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이네들은 군집을 이루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개체를 길러주는 게 좋다고 해요. 그래서 되도록 많은 개체를 길르는 게 좋다고 해서 50마리나 샀습니다. 촉촉한 나뭇가지나 이런 걸 좋아해서 물을 살짝 먹여줄게요. 그리고 의갈의 먹이는 조그만, 아주 조그만 곤충입니다. 뭐 톡톡이도 되고요. 근데 죽은 곤충의 사체도 먹기 때문에 먹이는 주로 사체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얘네가 너무 조그만 종이라서 조그만 종이다 보니까 큰 조그만 현재 사무실에 있는 건 다 큰 애들밖에 없어서 먹이가 안에 먹이로 구데기를 넣어놨네. 산 이 녀석을 빼줘야겠네. 너무 조그마하죠? 생각보다 빠른데? 사착한 것도 보이네요. 죽어서 온 애들도 있고요. 자, 어떤 녀석인지 한번 클로즈업해서 의갈이라는 종류고요. 벽도 잘 탔는데 한국에도 있는 서식 종입니다. 지금 너무 조그매서 초점이 잘 안 잡혀서 다시 너무 조그매서 잘 안 보이는데 집게발이 보이시죠? 얘네들은 정갈과 틀리게 침은 없습니다. 주로 나뭇잎이나 나무 뭐 밑에 산다고는 하는데 주로 톡톡이 같이 작은 벌레들을 먹고 곤충 사체를 먹는다고 해요. 지금 이걸 찍는 동안 너무 많이 탈출해서 우선 넣어놓겠습니다. 우선 사육장에 돌아다니고 있죠. 우선 휴지는 이따 빼줄 거고요. 이 안에 현재 약 50마리 정도의 의갈을 집어넣은 상태예요. 그러니까 지금 워낙 탈출을 해서 자세히는 못 찍고 이쪽으로 옮겨놨는데요. 이거는 한국에서도 있지만 이걸 잘 기르는 분은 사실 보지 못했어요. 워낙 자연에서도 크게 개미를 채집하면서 만나지 보지는 못했던 종이라서 근데 신기하게 생기긴 했습니다. 정갈도 아닌 것이 정갈처럼 앞발을 갖고 있고 침은 없죠.
이 녀석들은 단체 무리지어 생활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.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발견되면 그 주위에서 수백 마리가 같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. 개체수가 많은 곳에서는. 저도 이 종류를 예전에 키워보다가 밥을 줘도 안 먹어서 죽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키워볼까 싶어요. 톡톡이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육장에 나무를 해주는 것도 톡톡이가 잘 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워낙 습한 데도 좋아하고 이래서 톡톡이가. 우선 이 종류는 종종 업데이트를 해볼게요.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으나 우선 길르기는 난이도는 모르겠네요. 얼마나 어려울지.